시작은 너무 좋고, 그 역까지 더 예쁜 MRD는 되게 화려하게 포르투갈 나갔으면 여기서는 분위기 전환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거 있죠. 여기를 좀 화려하게 나갔으면 여기는 확 조용해져야 돼요. 사실 확 조용. 그러니까 뭔가 바늘을 치는 것 같이. 여태까지 조금 묵직한 터치였으면 이제 진짜 소리는 절대 빠지지 않게 바늘의 새끝이잖아요. 단단하지만 가늘죠. 딱 그런 소리예요. 그 뭔가 가늘은 톤? 절대 소리는 안 빠지. 손끝은 단단해야 되지만 가늘은 톤이 들려야 되는데 이랑 똑같아요. 네. 이런 게좀 이제 이런 바로크 곡들은 이 대비 이게 그 매력이거든요. 바로크나 고전곡의 생명은 뭐 음향 효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대비 리드미컬 이런 건데 리듬은 참 좋은데요. 이런 게좀 약해요. 그다음에 이런 거 다이나믹이 좀 매끈하지 못한 데가 쓸데없이 이 첫음에 무게가 꽝 들어가고 정작 크레센트 효과가 안 나요. 이 크레센트 효과를 내려면 시작을 작게 시작해야 커지는 정도로 크게 할수 있는데 내가 땅 하고 이 첫음에 불필요한 무게가 들어가니까 이미 여기서 한번 크니까 크레센토 해도 듣는 사람은 크레센토가 됐는지 모르겠는 그런 거랑 이런 데가 확실하게 이걸 살려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올라가다 말아요. 다시 주저앉는 느낌? 여기서는 정말 좀 장대하게 좀더확 특히 왼손 때리는 게 아니라 건반 받으면서 퍼 올리듯이 좀 깊이 있는 손을 펑펑 내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중간에 꺾여버리면 그다음 아까 여긴 대비예요. 화려하게 그다음 바늘 웅장하게 그다음 바늘로 치듯이 다시 웅장하게 다시 바늘로 치듯이 이런 게 지금 별로 안 살았고 그다음에 이 곡에서 나름 클라이막스 이거 중요한 소리인데 이것도 커지다가 갑자기 작아져요. 그런 게좀 조금 나가야 될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빰빰빰빰 하고 얘는 살려줘야 돼요. 그거랑 이런 데가 소리가 오른손이 뭔가 기어 들어갈까 명료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터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소리가 좀 또랑또랑 났어야 되고 그다음 중요한 거 대비 여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랩인데 또 별로 비슷해요. 비슷하면 안 돼요. 약간 몇 가지는 되게 좀 장대한 느낌, 약간 웅장하고 장대한 느낌. 그럼 여기는 확 줄어들어서 진짜 바늘로 치는 것 같지. 바늘은 단단하지만 얇은 소리죠. 얇은 톤. 확 바뀌어야 돼요. 이런 대비감이 약했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화려한 부분인데 오른손이 진짜 또랑또랑하고 쨍쨍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저 오른손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뭔가 그냥 르르 이렇게 나가는데 따가따가따가따가 들려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특히 이런 데 중요한 고음역이거든요. 고음역 때 소리가 또랑또랑 들리는 게 콩쿨 무대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무슨 시험이든지 간에. 근데 이해가 안 들렸어요. 그런 건 나머지는